이것 때문에 좀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드세요, 주치의 분들. 나중에 알고 나면은 막 이제 성질도 나. 성질도 나. 좀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나 계속 이어지는 네. 근데 또 이제 이번에 원숭이띠하고 이제 닭띠인가요? 네, 잔나비띠하고 이제 닭띠분들. 이분들 이제 7월 양력 한달 운세 또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 이제 뭐, 잔나비띠분들, 7월 한달 금전 운세는 내가 근데 내가 받을 게큰 건데 이게 나눠서 분산돼서 들어오는 형국이야. 자꾸, 찔끔찔끔 분산돼서. 여러 군데에서 분산이 되든가 한큰 소속 그런 회사에서도 내가 뭐 거래를 큰 거를 하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제가 다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결제가 다안 되고 이렇게 나눠서 막세 번, 네 번에 막 나눠서 이렇게 들어와. 안 들어오진 않아요. 돈이 들어와.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너무 조바심이 많이 나는 그런 형국이세요. 금전이 들어와도 큰 돈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게 분산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될지 좀 머리 좀 현명하게 좀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띠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금전은 안 보이세요. 큰 금전은 안 보이시고 그냥 지금 있는 것 같고 살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큰뭐 내가 계획이나 뭐 투자나 이런 거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금전으로 갖다가 내가 뭘 꾸밀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큰 금전이 안 보이거든. 큰 금전이 안 보인다는 거는 새로운 문서나 이런 것도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때가 와야지 금전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전운은 뭐 닭띠분들은 큰 돈은 안 보이세요. 그다음에 애정운으로 이렇게 갔다가 보면은요. 이 닭띠, 잔나비띠, 이두띠 분들 이거는 좀 비슷하네요. 내가 자꾸 나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자꾸 변심을 해. 자꾸 내 거를 내주는 형국이 되고요. 이렇게 내가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변심을 해. 근데 이 바보 같아. 좀 두띠들다. 뻔히 보이고 변심을 한걸 보이는데도 자꾸 매달려. 눈치를 못 하고. 이것 때문에 좀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드세요, 두띠 분들. 나중에 알고 나면은 막 이제 성질도 나. 성질도 나. 좀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건강운으로 보자고 하면은요, 이분들 여름 감기? 여름 감기요? 폐질환, 호흡기 폐질환 이쪽으로 조금 힘드세요. 열불나서 에어컨 켜는 거야, 뭐야. 폐질환 쪽, 뭐, 이런 거, 여름 감기, 호흡기? 이쪽으로 조금 약하세요. 설마 코로나는 아니겠죠? 아, 코로나는 안 보여. 걱정 안 해도 돼.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요. 호흡기 폐질환 이쪽으로 조금,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좀 냉방병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두분 똑같아요. 잔나비띠, 그 다음에 닭띠, 이두 띠. 호흡기가 더안 좋은 거는, 닭띠가 조금 더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쪽 질병 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코로나 역시 조심해야지. 그렇죠, 맞죠? 요즘에 난리야, 진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난리여서 그냥 좀. 네네.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크게 뭐 다른 사고 이런 거는 안 보이세요. 오늘도 이렇게 두띠 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두띠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